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룰렛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드머니 521만 5천원으로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제로가 나왔으니까 시간도 좀 짧고 하니까 한번 스피 한번 지켜볼게요. 어디로 들어갈지 궁금하죠? 오케이, 제로가 굉장히 많이 나온 세션이네요. 현재 150핸드 했을 때 레드가 72번 그리고 블랙이 71번, 그 제로가 7번 나왔네요. 한 넘버는 2, 8, 24, 1번, 콜드 넘버 15번, 10번, 19번, 18번입니다. 이렇게 5번이 나왔죠? 오케이. 오늘도 더즌 배팅으로 갈 거고요. 세컨하고 떨드 더즌에 10,000원씩 갈게요. 지금 이 시스템은 한6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바카라보다도 훨씬 더 높죠. 바카라가 한50% 약간 밑이니까 타이벳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이 세션은 대략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대한 리스크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시간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스핀 돌아가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36번이면 적중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 원을 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세컨하고 퍼스트하고 세컨 다즌에다가 배팅 들어갈게요. 제가 이 룰렛 게임이나 바카라 게임이나 다 해봤지만 제가 딱 생각할 때는 룰렛하고 바카라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봐요.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틴이나 슈퍼마틴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싫으시다면 아예 갬블을 하지 마세요.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틴과 슈퍼마틴을 쓰더라도 리스크가 오기 때문에 항상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항상. 그죠? 하지만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더 먹었고요. 세컨하고 떨드 다전에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4가 두 번이나 나왔네요. 이렇게 4, 4. 작은 퍼스트 더즌이 꽤 많이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왔네요. 서양 언니들은 이런 문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도 이제 문신을 뭐 유행에 따라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문신을 한번 해볼까 라고. 그렇지만 결국 타투샵까지 들어갔다가 안 했습니다. 결국은 잘한 건지 아닌 건지 인생에 있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이렇게 35번이죠. 이렇게 해서 적중을 했고요. 왔다리 갔다리네. 퍼스트 떨드, 퍼스트 떨드로 35도 나왔는데 여기 나왔죠? 이게요, 나온 번호들이 자주 나와요. 36, 36, 그죠? 28, 28, 5, 5 나온 번호들이 자주 나와요. 이렇게 33, 33 이런 식으로요. 12, 12, 0, 0, 4, 4뭐 이런 식으로요. 희한해요, 이거 보면. 오케이, 퍼스트하고 세컨 더즌에다가 10,000원씩 배팅, 토탈 배팅 20,000원 배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션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세션 안에 대략 10만원이 목표이고요,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이런 세션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20번이 나왔죠? 적중했습니다. 현재 4만원, 4만원을 벌었고요. 이렇게 first하고 third 다진에다 만원씩 배팅 들어갈게요. 리스크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저번에 했던 것들 중에도 여러 번 있고요. 저는 리스크가 오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만들 순 없지만 리스크에 딱 당도하게 되면 리스크를 빠져나오는 방법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대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풀어 가시면 여러분들 또한 게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상에 100%로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러분. 12번이고요. 적중했죠? 그래서 5만원, 현재까지 5만원 승리를 봤고요. 세컨하고 떨드 다즌에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갑니다. 요번 배팅이 조금 위험해요. 아마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도 배팅을 이어나가는 거는 이제 지루한 영상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고요. 지금 보면은 뭐 레드 72, 블랙 71인데 거의 뭐 반반이죠. 5대5. 이제 한 넘버를 봐도 총 번호가 3개가 있죠. 1번, 2번, 8번이 다 퍼스트 다즌에 있어요. 12번이라는 번호가 요 마지막 번호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 확률이. 아니면 뭐 좋은 거고요. 그냥 제가 예상을 한 것뿐이죠. 이렇게 예상이 비껴나갔고요. 33번 적중했네요. 오케이, 왔다리 갔다리가 많네요. 퍼스트하고 떨드, 퍼스트하고 떨드, 라이. 오케이, 이렇게 퍼스트하고 세컨 다즌 다시 한번 만 원씩 배팅 들어갈게요. 현재 6만 원 수익 먹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7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시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딜러야, 좀 웃어라. 어? 좀 웃어. 서양 언니들이 이 글래머한 언니들이 많은 것 같아, 그죠? 기본적으로 가슴이 크고, 그죠? 엉덩이가 좀 크고, 좀 글래머러스한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스 유니버스나 이런 데 보면은 남미 여자들이 많이 뽑히죠. 특히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이런, 그죠? 이렇게 적중했고요. 이렇게 세컨 다즌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번호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저는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에다 다시 한번 만 원씩 배팅 들어갑니다. 토탈 2만 원 배팅이고요. 현재 시간 21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 수익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10만 원 플러스 알파. 여러분은 꼭만원 배팅으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1,000원, 2,000원 배팅, 5,000원 배팅으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5만 원, 10만 원으로도 가능하신 거죠. 2만 원, 3만 원도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 시드머니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플랜을 짜는지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내 상황에 맞게. 그죠? 1타 강사는 여러분들께 가이드만 드릴 뿐입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내 시드머니를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27번이에요. 플러스 8만 원. 거의 뭐 퍼스트하고 떨드 다즌에서 많이 나오네요. 이게 퍼스트 세컨 다즌에 만 원씩 다시 배팅 들어갔고요. 현재 저는 8만 원의 수익을 보고 있고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되면은 세션을 종료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최대한 빨리 치고 나오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적인 3번에서 5번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나한테 맞는 시스템이 있다라면 그걸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만 드릴 뿐이고요. 리스크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도 정리해드리는 거죠, 제가. 16번 적중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세컨 다즌을 뺀 나머지 퍼스트하고 서드 다즌 배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팅이 들어가면 24개 번호를 커버를 하게 되잖아요. 37개 번호 중에 대략 한65% 정도 확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바카라를 가지고 마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50% 이하 확률입니다, 여러분. 반반에다가 타이벳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같이 제가 이렇게 24개 번호를 자꾸 가면요, 이게 65%예요. 이걸 마틴이나 슈퍼 마틴으로 치게 되면 확률은 제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카지노보다. 그리고 리스크가 왔을 때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본인이 깨우치는 순간 이거만한 무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생활 도박에.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적중했고요. 현재 10만 원 먹었고요. 아, 새로운 딜러가 왔네요. 여러분, 프로 갬블러는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감한 배팅도 할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냉정하게 모든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프로페셔널 갬블러가 되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퍼스트하고 세컨 다즌에다가 만 원씩 배팅 들어가고 한번더 먹으면 저는 11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얻고 바로 퇴근하도록 할게요. 요즘 시급이 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만 원, 만 오천 원. 저는 한 15분 정도에 11만 원을 벌면 이건 고급 인력인 거 맞죠, 여러분? 그죠? 고급 인력 맞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스핀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새로운 딜러. 이 언니는 좀 무섭다. 등치가 좀 있으니까 이마가 좀 많이 벗겨져서 좀더 무섭긴 하네. 제로 안 돼. 6번이죠.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서 1타 강사는 11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고요. 퇴근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 잠시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 1타 강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세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